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짝퉁 레고, 중국산 레고.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아이언맨과 아이언맨의 전용 스포츠카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차량은 먼저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울버린 차보다는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은 없고요. 조금 디테일이 좀 약해. 아니, 디테일은 괜찮죠. 예. 제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좀 묵직한 맛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좀 가벼운 느낌? 예. 부품이 몇 개 좀 덜 들어가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제품은 깔끔하고 예. 괜찮습니다. 네, 일단 차량은 이렇게 조립을 먼저 해놨고요. 아이언맨을 조립해서 또 차량에 태워드리도록 하죠. 지금 갑자기 아이언맨만 좀 몇 개째 한지 모르겠네. 헐크 대 아이언맨 했었고요. 또 지하오 제품도 아이언맨 하나 했었고, 지금 아이언맨하고 차량 아이언맨들만 쫙 모아가지고 한번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 껴주고요. SY사 제품답게 예, 부품들이 이렇게 경쾌하게, 견고하면서도 경쾌하게 조립이 됩니다. 좋았어, 이것도. 그 다음에 역시나 SY사는 언제나 팔이 하나씩 더 들어있고요. 손이.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헬멧. 앞에, 헬멧 앞에 마스크까지. 어디 가니, 너? 됐죠. 예. 대부분 예, 중국산 짝퉁들도 이 마스크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요. 헬멧하고 마스크 품질은 대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도색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언맨만 다 모으면 그 차이점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리에서 불 나오는 거.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 거짓말 같나요? 자, 일단 손에 더 맞아 껴주고요. 이번 또 여기 얘는 이걸 또 아래다 꼈어. 자, 하란 대로 해줍시다. 예. 아, 이거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래다 끼는 게 아니라 돌려주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주고요. 또 자기 자리에 한번 일단 서봅시다. 자, 차량 구입 기념으로. 근데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씨는 뭐 차량 이런 것 때문에 기념 촬영하고 그럴 분은 아니시죠?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자, 그럼 타봅시다. 근데 다리 발에서 불러면 안 되겠죠? 차에 상처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림에는 타고 있는 그림이 없네. 아, 설명서. 자,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로 태워주고 있죠? 자, 나도 설명서대로. 이번에는 이걸 바꿔. 위로 바꿔서 자리에 태워주면 끝. 꽉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가네. 자, 이렇게 해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슈트를 입고 뭐 차를 탈 일은 사실 없겠죠. 그래도 색깔이 이 뭐라 할까, 슈트하고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갈색, 자주색 느낌 나고요. 이 금색 비슷한 이 포인트 색깔이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과 아이언맨이네요. 붕붕. 자, 그러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얼굴을 저 위로 하고 얼굴 이쪽 보고 좋았어 이렇게. 아 목이 안 돌아가. 목이 안 돌아가 이렇게. 아 근데 좀 화나 계시네요. 예. 자 좋습니다. 예.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